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구약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셨던 야곱의 그 정신,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운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방림한 생활을 할 만큼 자유로웠지만은 점점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면서 구약의 큰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했던 그의 도전 정신, 그는 늘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에 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도전장을 내어놓는 이런 담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신약의 제1인자라고 하면 예수님 빼고는 바울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옳지 않는가 싶어요. 신약 성경 계시의 문은 책을 13권이나 쓰신 분, 서양세계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 수많은 로마의 칼날을 피하며 유대계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임하게 하신 위대한 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도전 정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도전해야 할 것인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게 또 너무 빨리 실망하고 절망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좀 세속적인 용어인지 몰라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뒤로 물러가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Christian Liberty,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가장 큰 흐름, 메인 마티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인생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들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가 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자기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게 되시는가 하는 과정, 또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시련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서 수십 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또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근 100년 가까이 노예로 살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노예 되었을 때 그 고통과 서름과 절망과 좌절,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해 가면서 여호와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이 점령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1919년 독립 만세 중간에 서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지난달 말로 단순 비교지만은 GNP를 그리고 국가 부채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때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 하는 통계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의 생활은 다다미방에 좁은 공간을 다 활용해서 사는 것, 개인은 참 가난하게 보여요. 국가는 돈이 있을지 몰라. 이게 군국주의의 하나의 국가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한국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빈곤 계층은 어느 사회든지 있어요. 저는 뉴욕에서 왔는데 뉴욕에서 보면요 이틀 동안 뉴욕에 봤지만은 여전히 홈리스 피플들이 있고 거리에 나가면 이 마리화나 피우는 냄새가 술술 그저 들어오는데 어느 시간에도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다 무엇이냐? 집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가난해서 좌절과 절망을 헤쳐나가는 그런 추락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난에서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고 질병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서 자유를 얻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탄의 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 다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런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구약의 역사를 잠깐 살폈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큰 역사적 사건 아마 1517년의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트 이분은 그 당시만 해도 로만 캐토릭이 한 1200년 동안 이 종교가 강해지고 정부보다도 이 종교단체가 돈이 많고 땅을 브라파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왕이 제대로 왕이 있으려면 이 교황에게 와서 재관식을 해서 그 머리에 왕의 면류관을 씌워줘야 왕권이 승리되던 그런 시대까지도 있었어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던지 일반 재판이 아니에요. 종교 재판 엑스카투라라고 해서 교황이 선 자리에서 옛날에 로마가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사형시키듯이 그 자리에 사형문을 선포하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윌리엄 틴델이나 윌리엄 오캄 같은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요. 처자가 보는 앞에서 화형시킨 경우도 있어요. 종교가 할 일이 아니죠. 종교는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정하고 그들의 통치에 벗어나면 전쟁에 개입하는 이것이 중세의 기독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그 큰 권력 앞에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마틴 루트도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것을 종교개혁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죄에서 파는 이 죄를 용서하는 속죄표를 사면 그 부모들이 그 중간 지역 사후에 림부스라고 해서 사후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있을 때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딱 소리 함께 깡충 뛰었어요.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화두가 된 문제예요. 이 말고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교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틴 루트는
처형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얻으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한 산속에 있는 부자의 그 성각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자기의 언어, 독일 언어를 성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준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순간에 찬양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나 그때는 이 성가대가 앞에 못 나왔어요. 저 뒤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소리만 내보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를 두 계층으로 나눴어요. 티칭 처치,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러닝 처치, 배우는 평신도죠.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해요. 진작 잘못 해석하는 것은 성직자들인데. 이럴 때에 마틴 루터는 로만 교회의 직제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탈성경적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친 것이 그가 쓴 크리스천 리버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가 제일 강조점을 두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황제도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 모든 제도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우리를 자기네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뭐 그걸 점잖게 번역해서 개신교를 하지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 쪽이고 그쪽에서는 기독교에서 이탈해서 벌써 비기독교화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개신교회 이 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교황이 무슨 속직권을 가지거나 교황이 선포하는 그것은 성경과 똑같이 오류가 없다는 이런 잘못된 이해는 로만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큰 성경에서 멀어진 잘못된 신조요 조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종교교육자로 나섰던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율법의 정해진 명령, 정언 명령, 이 마사로 사본으로 646개가 있대죠. 이 명령들이 너무 유대 사회를 억눌렀습니다. 상류 사회의 사계층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책이 할라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법률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률집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유대 사회가 종교 집단화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원리와 그들이 말하는 규범과 그들이 말하는 질서를 어기면 그 사회에서 소위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 쫓아내는 이런 정치를 쓴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기독교의 전통적 길에서 벌써 멀리 떠나버린 탈성경적 종교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롭게 말씀의 정신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cripture, Back to the Bible,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모토였어요.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 헬라 문화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문으로 에이션 노벨, 고대 소설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데까지 멈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쓰신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종의 멍에, 멍에라는 건 무거운 짐을 끄는 소의 어깨에 다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런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요한 칼빈은 해석할 때에 율법에서의 자유다, 우리가 위에서 읽어보게 되면 하갈과 사라의 두 여성을 비유해서 본능의 지배를 받는, 본능의 종노릇하는 쾌락과 세상의 삶과 재물과 이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종류의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불가능한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침묵전진하는 사라의 인생을 비유해서 누가 더 자유하는 인생이냐, 이것을 대조하면서 오늘 5장 1절에 그러나라는 논리적인 지결이 있어, 때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율법의 자유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장로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율법적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요. 딱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하다 교회 안에서 안 돼, 인사 안 돼, 응결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십니까? 옆에 사람이 오면 예배 시간에도 잘 지내세요, 괜찮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감격스러울 때 기뻐하고 절구하고, 어떤 분들은 요 지난 이틀 동안에 손을 들고 노래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영혼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은 잔치집 분위기로 가야 교회가 부흥되지, 초상집 분위기로 가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들이 눌릴 대로 눌렸어요. 현실의 삶에서 눌리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언어로 우리를 누르고, 또 이 racial distance, 인종적인 이 거리감, 이것 때문에 뭐 인종차별만 있나요? 인종청소까지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을 그 새로운 아이까지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억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정말 평등한 사회입니까? 말이 자유의 나라고 말이 평등하지만은 여기도 세속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기만 해오는 분들이, 저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정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가지고 싶은 자유가 무엇이냐? 가난에서의 자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질병에서의 자유, 이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마리 가난을 피우는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좀 좋아졌다 하지만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독거 노인들이 독거사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아서 혼자서 집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가정들이 1년에 7천 명 좀 돼요. 평균적으로 지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짐을 지시고 영 밖으로 가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서 38년 된 자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에 소경에게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 때에 그들은 다 치유가 되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주께서 일어나라 달리다금 할 때 일어났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그 고장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부분은 다 우리를 올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노예화 만드는, 끝으로는 자유인이요 자유의 나라에 산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종의 명예를 메고 정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하며 자식들이 모르는 순간에 눈물 흘리고 이웃이 모르는 순간에 울고 교회가 모르는 순간에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자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고 내려가서 13절,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그러나 하면 앞에 끝은 없어요. However, yet, but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부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종노릇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오직 사랑의 종노릇 하라. 근데 서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알렐루스라는 것은 이처드라는 말로 영에서 번역돼서 서로라고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을 따라서 번역했는데 원래 이 말은 알렐루스라는 말로 먼저 사랑하라, 먼저라는 말이 시간성을 가르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사랑했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이것은 상행위와도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가, 이니셔티브가 내게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말미로부터 요한 1, 2, 3, 4를 읽으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발갛게 나와요. 줄을 그으면 그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니 당신도 사랑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정신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6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가정의 짐도 서로 지라, 교회의 짐도 서로 지라, 민족이나 국가의 짐도 서로 지라, 다 먼저 지라는 말이에요. 알렐루야, 먼저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우리는 육체는 죽으나 진정 죽는 것이 아니고 잠시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거니와. 믿습니까? 예. 어느 날처럼 잠자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증이라도 다 죽고 왔어요. 아, 여기 오니까 시간이 바뀌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조그만한 약 하나 딱 입에 넣으면 어느 사이에 잠드는지 몰라요. 뭐 그런 약 먹으라는 선전은 아니고 눈 뜨면 6시간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무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다음 세계가 지금은 흑암의 세계냐 광명의 세계냐, 죽음의 영존의 세계냐 영생의 영화로운 세계냐, 불행한 세계냐 행복한 세계냐, 이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을 합니다. 전 가끔 부활절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하늘에 가서 만납시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날 찾아오실 때에 그 많은 천국에 버림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줄로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야기해요. 기적한 사람 찾지 말라고. 거기 가면 나도 평균적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을 테니까
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찾을 때 박주선 찾을 때 왼손잡이 찾지 말라고. 그때는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입어서 두 손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3층에서 던져버린 호박처럼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저 수술하고 쥐눈같이 생기지도 왕눈처럼 만들어 놓고 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똑같이 아름다운 그런 눈으로 창조되되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듯이 알아볼 수 있는 영화로운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이것에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생활하면 이건 점점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서 주님 이 땅에서 주의 일 고만할 때는 주님 가져 조용하게 잠자듯이 저를 영화로운 곳에 데려가 주십시오. 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일하지 못하고 너무 질병에 오래 시달리든지 이래서 누구에게나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도 아, 저 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 이렇게 세게 나갑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제가 기도할 때는 이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은 생각도 어떤 때는 들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이민 보따리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와서 그 이민 보따리 풀어놓고 유학 보따리 풀어놓고 이곳에 올 때 얼마나 무거운 미래의 짐들을 지고 오셨습니까? 많이 내려놨죠. 그러나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새로운 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나? 이 집이 100만 불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또 이게 뭐 짐을 벗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짐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질병의 짐도 벗게 되어지고 신비롭게 은혜의 체험, 신유의 체험들이 다가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의 짐을 내려놓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자한 사람이 자녀를 얻는 아브라함의 복도 누려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든 못하든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벗어버리는 짐이 많아요. 그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 자녀의 짐들까지 짊어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날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내려놓아요. 어떤 분들은 영생교회의 짐을 지고 주여 이 무거운 장로의 직분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데 어떤 날 접수하기도 장로님 면제가 되어서 이제는 새 장로님 뽑게 되었습니다. 벗을 날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짐이 있습니다. 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을 다시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혼자 독자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 첫 열매라는 이 말은 first fruits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fruits이라기보다는 막 fruits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 crop 곡물이에요. 밀밭, 오리밭이 이렇게 뜨거운 지역에는 동시에 익으면 누렇게 보이잖아요. 그 전체를 감사할 때에 다 들을 수 없고 한 묶음만 잘라서 그 묶음만 번제단에 갖다 놓고 그 외에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한 묶음의 이 밀보리는 전체 밀밭과 보리밭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져요. 그것을 첫 열매, 첫 곡식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다는 동시에 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가대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 얻었어요. 여기 와서 정말 스스로 성가대 짐을 지고 추운 겨울에 여기도 추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7시 반에 나오면 적어도 1시간 전에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 회사 보니까 1시간 전에 나오더라고. 그 나와서도 하면서도 지자가 막 이렇게 야단해요. 어떤 사람은 나가라고 막 이러고. 예? 여러분 이거 견디는 거 그것도 새로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짐을 벗어서 감사하지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싶은 거예요.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 아세아 마이너 쪽으로 오면서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한다. 교회의 사임을 선언했어요. 장로님들 불러서 내가 이제까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눈물과 겸손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내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만류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장로님 갑니다. 장로님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도 이 교회를 떠날 일이 생길 때에 장로님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갔다. 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침묵 전진해요. 말 안 해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입 한 번 연 적 없어요. 그저 담임 목사가 하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학교에서는 내가 뭐 교수를 하든 총장을 하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소신파가 아닌 목회를 했다 그래요. 잘 받은 거예요. 저는 소신이 없었어요. 분위기 따라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어김이 없다면 나는 물러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에서 장로님들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과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사도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도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사도를 만류하고 바울사도의 띠를 가져서 자기를 묶으면서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 만류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끝도 각오하였노라. 자기 스스로 짐을 지는 자기 스스로 주를 승기로
작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짐을 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성김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목사의 집에 목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하가 그 애가 모자라서 또 목사하느냐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요즘 내가 진지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마음에는 저놈이 목사가 돼야 할 건데 그런 생각하면 학교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야, 학교 어렵다 그러. 여기 뭐 우리 학교에 교수하시던 김한나 교수님이 따님도 여기 계시던데 참 교수하기 어려워요. 옛날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대들어요. 뭐 손질까지 막 하는데 뭐. 에? 목사에게 손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늘 감사하세요. 장로님들 묵은 짐지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승가대원들, 교사들 다 스스로 짐을 지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떤 직임을 임명할 때에 아 목사님 나는 이건 못합니다 하면 절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고 싶을 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받아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사표내면 절대로 사표는 안 받습니다. 사표는 하나님 임명해서 하나님께 내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평생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이가 그만하세요. 시간이 됐어요. 맞아요. 기도하십시다.